앞으로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 아동보호자도 어린이집의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고자 피해 아동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를 개선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열람을 넘어 CCTV 영상을 복제하거나 받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